축발 쪽에 있는 공이 축발 쪽에 있는 트리플 스레 연습을 할 거야. 붙어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하이하면 공을 뒤쪽으로 빼면서 축발로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맞지? 바디만 잽하는 거야. 축발 딛고 때리잖아. 와야 돼. 처음에는 바디 잽. 두 번째는 니 잽. 굿. 잘 넘겼고. 굿. 원, 투. 오케이. 오늘은 트리플 스레스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트리플 스레시라고 드립 없을 때 공 갖고 있을 때 이제 세 가지가 다 되는 동작으로 캐치를 하는 거야. 슛, 드라이빙, 패스 다 될 수 있는 동작. 일단 드리블로 제낄 수 있는 상황은 많지가 않아.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드리블 많아지고, 볼 잡고 있을 때 제낄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드리블 없을 때 그 상황별로 수비가 여기 있을 때, 수비가 이쪽에 있을 때, 수비 이쪽에 있을 때, 공이 이쪽에 있을 때, 축발이 왼발일 때, 오른발일 때, 오른발일 때 수비가 이쪽에 있을 때, 상황별로 네가 거기서 대처해서, 예를 들어서 네가 이쪽에서 스윙해서 이제 올라와. 볼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 이렇게 왔어. 그렇지. 그렇지. 줘봐.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렇지? 타 잡는 게 지금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오면은 왼발 오른발을 잡잖아. 그렇지? 대부분. 수비가 왼쪽에 있으니까 공은 그렇지. 오른쪽에 있겠지. 그렇지. 대부분 다 이렇게 잡아.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무조건 이렇게 잡거든. 공을 축발 쪽으로 넘길 거야. 왼발 오른발 잡으면은 축발이 어디야? 지금. 왼발이지. 그럼 공을 축발 쪽으로 넘겨야 돼. 그렇지? 이게 트리플 스레시야,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연습할 거는 수비가 어느 상황에 있건 네가 이 공을 축발 쪽으로 넘기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이 수비 있을 때 이 정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잖아. 수비는 계속 볼만 노리고 있는데. 그렇지? 하이 아니면은 로우. 로우는 그냥 밑이 아니고 바닥에 공이 닿기 직전까지. 수비가 여기까지는 쉬워도 여기까지는 어렵단 말이야. 그거를 이용해야 돼. 그렇지? 로우는 확실히 로우야. 원투 잡지? 처음에 하이. 붙어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하이 하면 공을 뒤쪽으로 빼면서 축발로 갖다 놓는 거야. 그거 한번 해볼게. 그렇지. 발은 넘기지 말고. 스탑 해봐. 스탑.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했는데 수비가 이쪽에 있잖아. 네. 근데 이거 위험해. 네. 공이 보이잖아. 네.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숨겨야지. 숨겨야 되는데 몸은 정면에 있고 공은 이쪽으로 숨기 힘들단 말이야, 사람 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을 틀어야 돼. 그렇지.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상체는 살짝 틀어서 정면을 보고. 이 동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 트리플 스레를 만들어봐. 발이 약간 앞쪽이 아닌 뒤쪽, 내가 이쪽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스텝을 잡고 이렇게 트는 거야. 잡고, 그렇지. 넘겨서 트리플 스레를 만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스톱. 자, 그 다음 로우. 똑같이 잡고, 로우는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지 말고 원투 잡았잖아. 얘를 먼저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그걸 내리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 맞지? 그래야지 내릴 힘이 이용해서 상대방 팔이 걸려도 휘둘리면서 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다 팔이 걸리면은 그대로 뜨면 돼. 그럼 파울이지. 쭉! 그렇지. 아예 발 떼지 말고 중심 잡아야지. 밸런스 잡아야 돼. 그래도 몸을 틀면서, 몸을 안 틀면서 공만 내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되는 거야. 쭉! 그렇지. 오케이, 굿. 자, 그래서 한 번 잡을 때 하이, 두 번 잡을 때 로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볼게. 공은 고정이야. 절대 안 움직여, 여기서. 이게 나오는 순간 뺏긴다고 생각해야 돼. 고정. 그렇지? 왼발이, 로드풋이 중심이 실린 발이거든. 로드풋이 지금 왼발에 있잖아. 로드풋이 오른발로 이동이 되면서 공은 고정. 바디만 잽하는 거야. 발 떼서. 그치, 이쪽 들어가는 것처럼. 오케이? 두 번째, 니 잽. 공이 반대쪽 니, 무릎으로, 무릎까지 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금 느낌을 더 살리려면은 이게 동시에 하면 너무 가벼워져. 좀 묵직하고 느낌이 살아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야구할 때, 나 야구 잘 모르지만 이제 축발 딛고 때리잖아. 그렇지? 그 느낌이야. 근데 볼이야, 볼.
오르면은 배트 멈추잖아. 그 멈추는 게 무릎까지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멈춘다 생각해야 돼. 스텝을 딛고, 그렇지. 근데 거의 동시에 딛자마자 와야 돼. 배 힘주고. 지금은 동시에 되니까 가벼운 거고. 원, 투. 원에 이 원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상대방이 눈치챈단 말이야. 무조건 투의 스타트야. 원, 투. 바로 가야 돼. 원, 투. 그렇지. 그 느낌을 줘야 돼. 처음에는 바디잽. 두 번째는 니잽. 해서 밀어놓고, 니잽이지? 바로 오면서 슛. 그렇지. 바디잽. 몸을 틀어줘야 돼. 이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있잖아. 자, 잡았지? 넘기면서 이렇게 몸을 틀어줘야 돼. 왼발에 힘주고. 어! 원투 넘겨서 오케이 맞아.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하는데 계속 이거 연습해야 돼. 자, 잽도 계속 때리다가 한 번씩 오케이 굿. 자, 첫 번째도 공이 넘어왔어. 첫 번째는 공 고정. 바디잽만 공 고정. 바디잽만. 두 번째만 공이 넘어가야 돼. 굿. 오케이. 힘을 줘가지고, 코어에 힘 줘가지고, 흥! 해야 돼. 흥! 흥! 알 정도로. 굿. 원, 투. 원, 투. 가벼워. 그렇게 하면 수비가 떨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원, 투를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확실히 되고, 원, 투.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고! 넘겨. 바디잽, 공 고정. 원, 투. 그렇지. 딛는 발 딛고, 여기 있는 내 몸을 가져오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벼워. 이래. 이 몸을 전체 다 가져가야 되는데. 고! 굿. 잘 넘겼고, 굿. 원, 투. 오케이. 오케이. 바디잽 하고 바로 니잽 가봐. 여기서 맞지? 하나 때리고 바로. 굿. 원. 오케이. 익숙해지면 더 힘을 실을 수 있어. 처음이라서 그래.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기본이야, 기본. 오케이. 자, 두 번째 거.